이렇게 됐고, 저희가 원하는 건 이제 이 주먹이 이 화면 딱그 렌더링 되자마자, 화면에 표시되자마자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바위가위보, 바위가위보 이 순서대로 움직이길 원해요. 이런 거 어떻게 움직이냐면, 예. 어디서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이 화면이 렌더링 되자마자인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안 배웠어요. 그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사이클은 제가 이미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라이프 사이클. 예, 뭐 유명한 이미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 크리에이티드, 마운티드, 업데이티드, 디스트로이드 이네 개만 외우시면 돼요. 크리에이티드, 마운티드, 업데이티드, 디스트로이드. 이거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시면 제가 여기다가 적어드릴게요. 채팅창에 크리에이티드, 마운티드, 업데이티드, 디스트로이드. 여기 예시를 보여드리겠다. 만약에 라이프 사이클 이그젬플이라는 컴포넌트가 있다고 쳐봐요. 그래서 뭐 VIF는 true, false. 예. 이런 컴포넌트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컴포넌트가 있을 때 얘가 true가 되면 이게 화면에 보이겠죠. 원래 false면 화면에 안 보이다가 예. 얘가 true면 화면에 이제 얘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없다가 생긴 거죠. 그럼 생기는 순간에 크리에이티드가 실행돼요. 크리에이티드는 여기 이렇게 크리에이티드 이렇게 하면 되고, 예시를 한번 이렇게 콘솔 로그 크리에이티드에서 예,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 그 다음에 마운티드. 예, 그럼 마운티드는 언제 실행되냐? 이렇게 얘가 트루가 되는 순간에 이제 크리에이티드가 실행되고, 이게 트루가 되면 내부적으로 뷰가 이런 데이터나 메서지 같은 거, 컴퓨티드 같은 거막 계산하잖아요. 예, 이런 거 계산하고 나서 실제로 화면에 그려요. 화면에 그릴 때 마운티드가 실행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티드랑 마운티드의 차이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크리에이티드는 진짜, 예, 진짜 처음에 그 컴포넌트가 딱 화면이 아니에요. 예, 컴포넌트가 보여지게 될 때, 보여지긴 하지만 화면에 나타나기는 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보여지긴 하지만 화면에 나타나기 전. 그럼 얘는 뭐겠어요? 화면에 나타난 후. 예. 나타나기 전, 나타난 후.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만약에 화면 관련된 작업을 할때 크리에이티드에서 해야겠어요? 아니면 마운티드에서 해야겠어요? 맞춰보세요,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이거 다른 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거 댓글로 남겨주신 동안 전 업데이티드랑 디스트로이드를 설명드릴게요. 디스트로이드.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 보여졌는데, 만약에 이 라이프 사이클 이그젬플에서 뭔가 안에 얘도 데이터나 메서지 같은 게 있겠죠. 거기서 이제 뭐 데이터가 바뀌면 화면이 바뀌잖아요. 예. 화면이 바뀔 때뭐 여기도 뭐 이런 컴퓨티드 스타일 오브젝트가 있고, 이 컴퓨티드 스타일 오브젝트가 바뀌면 이쪽 화면도 따라서 바뀌죠. 바뀔 때 업데이티드가 실행돼요. 콘솔 로그 업데이티드. 화면에 데이터가 바뀌어서 화면이 다시 그려질 때 업데이티드. 그럼 디스트로이드는 여기 트루가 나중에 이제 펄스로 또 바뀔 수도 있죠. 그러면 이 라이프 사이클 이그젬플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럼 없어진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디스트로이드, 파괴됐다. 이게 화면에 있다가 없어져 버렸을 때, 그때 이제 디스트로이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스트로이드는 오늘은 보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얘가 디스트로이드 될 일이 없거든요, 지금. 그래서 일단 디스트로이드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이렇게 네개 차이점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before create, before create, before mount, before 뭐야? update, before destroy. 네, before destroy.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뭐딱 보면 알겠죠? 이거 before이니까 이거 실행되기 전에, 각각의 행동이 취해지기 전에, 예, before
시리즈들이 실행돼요. 크리에이티드 되기 전에 비폴 크리에이트가 실행되고 마운티드 되기 전에 비폴 마운트가 실행되고 이런 식이에요. 한번 다 네, 처음 만난 거니까 다 한 번씩 콘솔 로그 찍어볼게요. 그래서 아까 크리에이티드랑 마운티드 어떤 것에서 화면 관련된 걸 해야 될까 그거 하면 당연히 예, 화면에 이제 표시된 후에 이제 화면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은 마운티드에서 많이 해요. 사실 크리에이티드에서 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려면 마운티드에서 하는 게 좋아요. 아직 화면에 제대로 붙지 않았는데 이 컴포넌트가 제대로 렌더링 되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화면을 조작하려고 하면 예, 크리에이티드에서부터 화면을 조작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before update 콘솔 보시면 벌써 before create, created, before mount, mounted 이 네 개가 예, 실행됐어요. 지금 이 화면에 표시까지 다 됐으니까 이 네 개가 당연히 실행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 주먹을 가위 보로 계속 바꾸고 싶으니까 마운티드에서 하면 되겠죠? 마운티드. 마운티드가 돔 레디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만 더 깊게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들 있죠? 얘네들 락 시저스 페이퍼 컴포넌트잖아요? 락 시저 페이퍼 컴포넌트가 만약에 이제 렌더링 화면에 렌더링 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쫙 이렇게 읽고 예, 여기다가 막 데이터 붙이고 컴퓨티드 막 이런 거 이 템플릿에다가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을 하겠죠. 예, 여기 컴퓨티드 스타일 오브젝트에는 이 객체 넣어줘야 되고 리절트에는 빈값 넣어주고 스코어에는 0 넣어주고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만약에 여기에 다 넣어졌어요. 예. 그래서 완성본이 나왔어요. 그게 크리에이티드예요. 예. 이런 값들 다 넣어주고 예. 이런 데이터랑 컴퓨티드에서 값들 여기다가 다 채워놓으면 크리에이티드가 뜨는데 문제는 얘가 아직 화면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면에다가 이제 붙여주고 난 후에 마운티드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들이 다 준비되면 크리에이티드가 되고 그 다음에 화면에까지 보여주면 마운티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상에서만 존재하는 게 크리에이티드, 그 다음에 화면에까지 되는 게 마운티드. 그래서 저희는 그 주먹 바꾸는 거를 여기 마운티드에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운티드 이 부분 그 크리에이티드랑 마운티드를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아요. set time machine라 set interval 인터벌은 여기다가 let interval null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set interval이나 set timeout clear interval로 멈춰 주려고 이렇게 변수에 저장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변수에 저장을 해야 나중에 set interval 하는 거 나중에 중간에 멈춰 줄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예, 손가락 바꿔 주면 돼요. 손가락 바꿔 주는 거는 if this.image 코드가 rspcos.바위 가위 else if this.image 코드가 rspcos.가위면 보 rspcos.보면 바위로 바꿔줘야겠죠. this.image 코드는 바위. 지금 처음 데이터가 바위죠. 바위면 여기 0.1초마다 0.1초마다 바위에서 가위로 가위에서 보로 보에서 바위로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바꿔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저기 before update랑 updated가 계속 뜨는 거 보이죠? 예. 왜냐면 화면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updated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before create, created, mount, mounted 하고
이제 마운티드에서 저희가 set 인터벌로 이거 손가락 바꿔주는 걸 했죠. 그럴 때마다 이제 updated가 쭉 되는 거죠. updated. 그러면 destroyed도 써야 되는데 일단 before destroyed, before destroy. before destroy는 보통 어떤 때 쓰느냐? before destroy. 이거 많이 살짝 디테일 같은 부분인데 이런 거 많이 까먹으세요. 이거 mounted에서 interval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얘 계속 실행되겠죠. 얘 계속 실행되고 이 컴포넌트가 사라진 후에도 이 set interval은 계속 실행돼요. 이 락 시절 페이퍼 가위바위보 컴포넌트가 사라졌는데도 이 인터벌이 계속 실행되면 이거 문제거든요. 쓸데없는 작업 자꾸 하는 거잖아요. 예. 컴포넌트는 사라졌는데 자꾸 이거 가위바위보 바꾸고 있어요.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면 이게 자꾸 쌓이면 메모리 리크, 메모리 누수 들어보셨나요? 메모리 누수, 메모리 리크가 발생하거든요. 쓸데없는 짓 자꾸 하고 있으면. 그럴 때 이제 before destroy에서 클리어 인터벌, 인터벌 이런 식으로 예, 최종 정리, 정리해주면 돼요. 이거 뭐 destroyed에서 해도 되는데 저는 그냥 보통 before destroy에서 하는 게 뭔가 리액트에서는 before destroy에서 해서 예, 저는 습관이 일로 들었어요. before destroy에서 이거 clear interval 하는 걸로. 혹시나 이 가위바위보 컴포넌트가 사라질 경우를 생각해서 set interval 계속 돌고 있는 애들을 before destroy에서 멈춰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메모리 누수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게 자꾸 실행되거나 계속 남아있는 걸 메모리 누수라고 그러거든요. 예, 라이프 사이클 이렇게 알아봤는데 별거 없죠. 이 8가지 외우시면 되고, 사실 8가지도 아니고 4가지죠. created, mounted, updated, destroyed. 대신에 created랑 mounted의 차이점은 좀 알아두자.